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하이 하이. 엄청난 녀석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트로 왕국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저의 형님벌 되는 분들의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최애 장난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하이 유격대라고 불렸던 지하이조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또 이 액션 피규어 카페에서는 굉장히 핫한 연예인 아이둘 래퍼 잡시 컬렉터 MC 가인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둘 래퍼 MC 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요쭈. 같이 하셔야 돼요. 요쭈.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난감으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공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지역 아동 센터를 돌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하다가 어렸을 때 그 못다한 한을 어른이 돼서 막 모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스스로 정점이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어렸을 때만큼의 그 기쁨도 없고 요거를 장난감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 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26군데를 돌고 네. 27번째 좀 지역 아동센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부끄럽고요. 아닙니다. 사실은 생각만 하지 이걸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꾸준히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 끝나고 부끄럽지만 제가 장난감 좀 몇 개 준비했는데 요거 네. 27회 때는 조금 가서 좀 이번에 27번째는 정말 대박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니글니글 이거 맞아. 또 유튜브 채널도 하시잖아요. MC 한 칸 띄고 GUI예요. 피규어 리뷰보다는 키덜트가 주인공이에요. 키덜트 하우스 찾아갔다. 키덜트 하우스 찾아가봐다. 이런 느낌으로 네. 키덜트 하우스를 찾아가서 키덜트가 주인공이에요. 나중에 우리 이사부님도 출연해 주셔야죠. 저 진짜 불러주세요. 바쁘시다고. 가인님 제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했어요. 쌍친 여러분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올해 마흔이시거든요. 텐션이 굉장히 높고 네, 아직 철이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컬렉팅 하고 계신 네. MC 가인님께 조금 GI조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 이거를 다 여기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갖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박스를 제가 끙끙 앓고 가지고 왔는데 네. Storm Shadow, Snake Eyes, 폭풍 그림자 네. 뱀눈 요거는 근데 네. 보니까 조금 신형 같아요. 신형 네, 그렇습니다. 신형 25주년 작품이고요. 네. 2007년에 나왔던 출시됐었던 스톰 섀도우입니다. 영화에서는 또 이병헌 씨가 네. 맡았었죠. 이게 이제 85년도 텔레바이퍼라고 텔레바이퍼 액세서리가 다 있는 겁니다. 네. 프락이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 가지고 왔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잘 부러졌어요. 아 너무 잘 부러졌어요. 이 무디 끼다가 어? 맞아. 내 지하이조 애들은 다 이러고 다녔어. 다 이러고. 조금만 심하게 가지고 놀면 낭심 부위가 네. 많이 부러지기도 하고 안에 그 보면 그 갈고리 쇠가 보였죠. 가운데가 오링이라고 돼 있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을 시켜줘요. 고무줄 같은 거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탄력이 일어나면서 삭죠.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다 보니까 아따따따따따 포기한다고 그걸 또 돌려요. 맞아요. 나 많이 돌렸어. 많이 돌리다가 나중에 휘리릭 돌아가거든. 돌렸는데 그대로 끊기네? 그렇게 또 오링이 많이 끊어져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요즘에도 지하역대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걸 어디서 구하느냐. 국내에서는 솔직히 구할 수는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베이 하시는 또 유저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개봉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비싼 경우에는 뭐 얼마 정도 하나요? 하나에? 지금 2,500원 그 당시 기준을 다 봤을 때 50배에서 100배 가까이 뛰었고 인기 있는 것들은 이제 100배 이상으로 2,500원짜리가 25만원? 25만원이 된다고요? 25만원 정도 하는데 25만원도 인기가 있는 것들은 더 뛰어서 50만원? 100만원까지도 100만원이 뭐예요? 더한 것 중에 가져오신 것 중에 뭐 100만원짜리 있나요? 50만원짜리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하나씩 보여줘. 이건 뭐 비닐봉지에 싸운 건 뭐예요 이거는? 아 비닐봉지요? 뭐, 이건 별로 안 비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 이거는 그냥 막 던져도 되는데 던지면 안 되죠. 90년에 나온 MBC라는 피규어인데요 그건 네. 아마 국내에 수입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아 나 저거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우선 제가 가지고 온 건 연도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스에 담았어요. 백판. 백판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 피규어를 감싸고 있는 이 버블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이 케이스도
중요해요. 그게 눌렸냐 안 눌렸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네. 요거 보시면 요거 다 모았다고 이렇게 짝대기 긋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백팔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이베이에서 한번 쳐보시면 요 자체만으로도 팔아요. 요것도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따라서 또 값이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자마자 이거 그냥 쭉 도망가고 소리 확 버리고 그랬었는데. 으이씨! 예, 저도. 예. 저도 그랬는데.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장 오래된 거. 87년도. 32년이나 됐어요. 그렇죠? 32년. 그렇죠. 너무나 오래된. 요건 네. 얼마나 나요? 하나하나 가격이 다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15만원 전후 되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하습으로 마크도 달라. 옛날 마크예요. 그러면 87년! 오. 이거는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국내 다 수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 진짜 최애. 저는 어? 이건 내가 알던 지하 규격대 스톰 섀도우가 아닌데 했는데 얘는 맞네요. 소름 끼치는 거는 네. 저한테는 아... 실제 지금 현재 6인치 정도 크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약간 축소해서 만든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게 원래 우리가 갖고 놀았던 그쵸. 그 크기가 맞더라고. 내가 손이 너무 커진 거지. 커졌어요. 맞아요. 우리가 손이 커졌죠. 그때 이거 진짜 내가 고무줄 엄청 돌려가지고 아! 이거 팍! 이거 엄청 아따따 동엔! 요것도 인기가 많았던 아! 밀리터 기억나십니까? 나 이거 알아요. 난 없었어. 난 네. 없었어. 히트앤런 영주에서 권영기라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선생하는 애 있는데 아. 그 빵기라고 걔가 지하이죠. 거의 풀커스터 풀세트를 모았어. 내가 걔네 집에 가서 나 이거 하나 있었어. 나 이거 들고 가서 걔네 집에서 저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저는 형제라서 둘이 가지고 아, 하나를 부자 친구들은 장갑차 탱크 막 비행기도 많잖아요. 우리 앞집에 철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대구로 이사 간 철이 형이 네. 장갑차 비행기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앞동에 살 때 신형이 정말 그 형 집에 또 이거 가져가서 내 거 한번 태워보겠다고 알랑방구를 끼고 사탕 주면서 그 안에서 이거 어 탱크 이거 한번 태우고 전 뒷좌석이었어. 아 으이씨. 운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네. 아. 요것도 지금 가격이 꽤 나가고 코브라 군단. 네. 코브라들 같은 경우는 지하 유저들이 부대로 모으려고 값이 개봉도 뛰었었죠. 볼타는 간부예요. 네. 간부기 때문에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돼요. 하지만 이런 바이퍼류는 부대로 모으기 때문에 값어치가 또 올라가죠. 일본에서도 타카라판이라고 해서 일본 제품도 한번 가져왔어요. 거의 타카라톰이랑 뭐 하스브로는 형제잖아요. 거의. 이 녀석은 저는 좀 생소합니다만은 89년 고고고! 제가 89년도에 처음 GI를 삽니다. 아 네네네. 제가 89년도에 처음 샀던 제품 카운트다운! 오! 나 이거 오 알아! 오! 나 이거 있었어. 아 있었어요? 오! 나 이거 있었어. 왜냐면은 이거 씌웠다 했잖아요. 헬멧 때문에! 헬멧! 나 이거 기억나요. 아니 인기가 없었던 제품인데 왜냐면은 우리 집 앞에 아카데미 문구사에 재고가 많이 남았었나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샀어요. 어릴 때 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스톰 섀도우의 마수! 스네이크 아이즈! 우리 때는 스네이크 아이즈 또 사실 스네이크 아이즈가 네.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신조형도 한번 같이 좀 보여주세요. 아 네네네네. 이런 아. 느낌 오. 멋있죠 여러분. 진짜 확실히 요즘 게 요즘 훨씬 더 멋있긴 한데 아, 이런 클래식한 거 있죠. 아, 어릴 적에 또 그런 감성 때문에 네네네. 누가 봐도 악당처럼 생겼네요. 악당. 이제 간부급에 들어가죠. 아주 멋되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 못난 놈. 그 당시에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추억 때문에 구매를 한 건데 아. 그 당시에는 너무 못생겼어요. 못생겼 지금도 못생겼죠. 네. 하지만 계속 보면은 너무 정이 가는. 이 녀석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것도 인기 많아. 왜냐면 우리 때는 또 이게 무기가 많으면 금방 팔려요. 자 이번에 90년을 90년 고고고! 내가 아는 40살 중에 제일 흥이 많으세요. 자 90년이나 90년 좀 많죠. 계속 옵니다. 네. 계속 옵니다. 내가 그래도 몇 개 있긴 있었다. 상추 여러분 보시다가 아 나 저거 있었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떤 거 있으셨어요 우리 형우님께서? 뭐 많지 않아서 네. 어? 레파트! 나 여기 있었어. 진짜 있었어. 예예 예. 아 항상 제가 스톰 섀도우랑 같이 데리고 다녔던 애고 왜 기억이 나냐면 여기 선글라스랑 요거 있잖아요. 무기는 아예 기억이 안 나.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무기 기억이 안 나고 얘는 없어. 얘는 그 코브라 이제 바이퍼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얘도 레이저 바이퍼. 그래서 레이저 바이퍼 서브제로. 저는 이 친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구점에 이렇게 막 걸려 있었던 거 언더톤 이 친구도 인기가 많았죠. 영화를 보시면 코브라 코맨더 그랑 같이 간부급에 있는 그 데스트로를 보셨고 은색깔 얼굴 기억하세요? 그 데스트로의 부대가 아이언 글래네이더라고 꼭 직속 부대죠. 얘도 약간 그 부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수중 부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악당 안 모이고 난 착한 놈만 모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 모셨던 것. 오오 간지야 달라. 얘는 제가 개봉으로 5만 원 조금 안 되게 구매를 했었어요. 비싸구나. 비율이 네. 전체적으로 좋아졌죠.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이 DP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참고적으로 전 이렇게 DP를 하고 있는데, 다이소 가면 2,000원 주고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딱이네요. 예, 딱이죠. 네. 락 바이퍼, 요것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얘는 없었어요. 아, 없어요. 나 지금 몇 개 없었나봐. 락 바이퍼. 자, 9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91년! GI 유격대가
90년까지는 공장이 홍콩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91년도부터 아마 그 중국으로 가면서 변화가 있었나 봐요. 백판은 고스란히 이용을 했는데 네네. 이 악세사리에서 이 형광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다음 버전의 스네이크 아이즈예요. 아 다음 버전에 저는 이 친구 보고 그 13mm 금융의 그 제이슨 같아가지고 저 제이슨이라고 철원 스노우 서펙스 이것도 네. 아마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형광색 도입을 안 해서 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얘는 또 멋있잖아. 확실히 약간 요런 색이 멋있네요. 네. 그 다음 이 91년도부터 이게 스프링을 도입해요. 보시면 네. 다 스프링이 발사가 되는 게 들어있어요. 미사일. 네. 다 형광색이. 지금 이 제품도 미사일. 91년도에는 스프링 도입으로 좀 약간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91년도까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92년도까지도 사랑해요. 아니다. 지하일 땐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92년도로 넘어가시면 92년 서태지와이드 데뷔한 해죠. 92년. 아, TMI. 아, 색감이 이제 일단은 좀 더 화려해지네요. 파일 카드가 뒤에가 좀 약간 좀 달라졌어요. 좀 달라졌어요. 요거 때문에라도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이베이에서도 아마 92년도부터는 좀 약간 더 저렴해요. 저렴합니다. 이것도 내가 아는 그 스톰 쉐도우는 아니네요. 요건 닌자포스 시리즈라고 팔 이렇게 딱 놔두면 돌아가요. 지가 이렇게 딱 올리면 딱 감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혹시나 이렇게 요 여섯 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뭔가 색감도 조금 화려해지고 내가 알던 이제 지하이종은 아닌 게 됐네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기 점점 멀어지나 봐. 배틀캅스 시리즈라고 해서 하스브루에서 야심차게 내놓습니다. 아 야심찬 자, 건가요 이게? 아, 야심차게 네. 준비를 했는데 귀찮았나 봐요. 악세사들을 연결을 시켜놨어요. 아 그냥 여기 이거를 파츠들을 네, 유저들이 뜨더라고. 형광색은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배틀캅스 시리즈가 종류가 또 많아요. 제가 얘네 둘은 추억이 있고 멋있어서. 멋있다고요 얘네가요? 얘 한 둘 다 눈이 없는데요. 눈 감고 싸운다는 거죠. 제가 또 상우님을 위해서 이것도 93년 제품입니다. 나 이거 선물 받으면 나 다 사야 돼. 아니 다 못 살 거예요. 못 구해. 궁호. 궁호. 또 지하의 조의 메인 또 캐릭터입니다. 귀한 걸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잘생기진 않았네요. 대머리에 코털이 있고요. 네. 하지만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주인공 같은 역할이에요. 조금 약해지죠. 아, 네, 약해졌어요. 저는 이것도 같이 이렇게 DP를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놔두시고 아 멋있다. DP라면 제가 이거를 그 차이나타운 갔다가 이렇게 해서 5천 원 주고 네네네. 지나가다가 저거다. 이쁘죠? 너무 예쁘네. 이거 뜯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뜯으면 가져와. 알았어. 안 돼. 언박싱 하면 안 돼요. 알았어. 이렇게 했습니다. 잘 살.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없지만 스트리트 파이터도 아마 지하의 유격대로에서 아마 나왔었어요. 아... 그때 이제 계속 우리나라도 유저들한테는 멀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지하의 조는 계속 발매가 되고 계속 발매가 되네요. 있었어요. 2000년도부터 2000 중반까지도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하나 가져왔어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서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노력이 보입니다. 하스브루에서 다시 또 부활을 일으키려고 25주년 지하 유격대라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25주년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25주년이라고 여기 좀 써있고 네. 지하의 조이 마크도 반짝반짝합니다. 뒤에 보여주시면 다시 고스란히 옛날 어릴 적 추억만큼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있어요. 다 없네요. 아 누가 출시되게 하고 이제 그림자만 유저들이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리고 저도 이때 다시 또 수집을 합니다. 아 다시 모았어요. 다시 모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지하의 조 1 2009년에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우리나라에 G.I. Joe 피규어가 수입이 됐어요. 네. 됐는데 영화가 그 생각처럼 되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또 덤핑 처리가 되고 네. 그리고 또 13년에 또 G.I. Joe 2 리탈리에이션이 개봉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병헌 씨가 스톰 섀도우 했다는 거 이외에는 네. 별도로 크게 부각을 못 시켜줘요. 그래서 연사마 버프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G.I. Joe 1 같은 경우는 피규어 수입을 했는데 네. 2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을 안 했어요. FSS 시리즈로 했고 요즘은 그 한정판 개념으로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익스라고 써있잖아요. 아 익스클루시브. 네. 우리 또 익스 좋아하지 좋아하죠, 않습니까? 좋아하죠 좋아하죠. 확실히 좀 요즘 세련된 느낌이 좀 많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색감도 그렇고 뒤에도 백판도 이런 느낌이 좀 잘 돼 있고 사실 G.I.Joe의 가장 큰 매력을 탈 것을 만들어서 얘네를 실제로 태운다라는 거에 대한 애들한테는 진짜 그게 그쵸. 엄청난 놀잇감이었거든요. 우리 어릴 적 그 광고 보시면 인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막 탱크 배 막 잡고 막 확 막 이렇게 놀잖아요. 네, 요걸 가져오셨더라고요. 유닛 한번 다 꺼내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박스를 아직 안 뜯으신 것 같아요. 네. 요것도 25주년에 맞춰서 나온 유닛들입니다. 아~ 탈 것들인데 예전에 하스브루에서 만든 몰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그대로 몰드를 써서 같은
같은 80년대 그 같은 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코브라, 얘는 지하 유격대 네. 착한 놈, 얘는 코브라 나쁜 놈. 네. 나쁜 놈 끼에 왜 이렇게 잘생기 더 멋있어? 나쁜 놈 끼에 벌써 코브라 끼에 네. 보시면 이게 애니모시면 얘네들이 부대로 다녀요. 아 멋있어. 그 제가 지금 이걸 세 대까지 모았거든요. 아 난리 납니다. 와 열리고. 열리고 위에서 위에서도 또 탑승이 되고 이렇게. 오호 오호. 탑승이 되고. 아 진짜 이럴 때 진짜 어릴 때 진짜 이거 진짜 좋아했네. 다행히 좀 꾸불해 보는데 네. 발목도 움직이네요. 네. 원래 발목. 옛날 건 안 움직이잖아요. 액션 피규어죠. 아 진짜 요즘. 액션 피규어니까. 와. 이거 기억나세요? 와 나 이거 너무 기억나는데. 오 이거 나 그 철이 형을 갖고 있었어 철이 형. 나는 신영아. 철이 형은 진짜 큰 거 다 있었고 뒤에 열어서 막 이런 거 나가는 거. 다 하고 있었어. 그 형 부자 형이었어. 아, 부자 형들. 밑에 데몬이라는 또 장갑차가 있어요. 아. 그게 결합이 됩니다. 와. 와. 아까 제가 결합되는 시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 일단은 결합 장치가 밑에 있는지. 아, 그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 보여드리고 싶은 밑에가 없어요. 예. 네. 금색 얼굴 굉장히 데스트로 맵기가 다 돼 있네요. 금색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아니 밑에 장갑차가 있으면 뜯는데 장갑차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 네. 있잖아요. 네. 이거 그거를... 한번 뜯어봅시다. 이거 한번 여러분 개봉하는 거 어때요? 잠시만 이거는 인형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거는 뒤에 보시면 인형이 없죠. 이거 보시고 우리 어릴 적 속았던 유저분들도 있을 거예요. 얘가 들어있는지 알고. 하지만 얘는 없어요. 양아치네 얘는. 이거 다 예? 양아치들이라고요? 자 잠시만요. 안 넘어오네 이거. 그 노란 거 히트바이퍼라고 하죠. 네 히트바이퍼 얘가 나 이거 기억나. 어? 나 이거 있었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스트로 네. 얘 또 친히 또 얘가 또 아이언 글래너 이름도 또 아이언 글래너예요. 아이언 글래너 옆에 또 검이 있어요. 지금 액세서리를 안 가졌는데 검도 있고 총도 있고. 조금 늘려봐도 돼요? 이거 꼬무줄 보이세요? 딴 어떡해 갑자기 내 심장에 그러지 마요. 죄송해요. 요거는 좀 약간 사근 것 같아. 얘는 좀 뻑뻑한데. 오, 아, 그러지 마요. 영기네 집에 이거 있었어요. 빵이 빵이. 신영이 집에. 아, 걔는 없는 게 없었어. 걔 지금 내 거 볼 텐데. 저도요. 인천에서 신영아. 인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하거든. 레이디 제이. 레이디 제이. 요거는 신조영이에요. 요즘 걸로. 클래식하지만 신조영이 더 훨씬 예쁘긴 하다 근데. 근데 저 아무리 잘 나와서도 네. 어릴 적도 그 감성은 못 따라오죠. 그 감성은 못 따라오는데 예. 레이디 제이 이거 확실히 더 잘 디테일하긴 해요. 레이디 제이 아 진짜 뒤에도 이렇게 잘 나와. 레이디 제이는 80년대 초반 완전 거의 원년 제품이기 때문에 네. 미개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그래요. 저 네. 같은 경우는 피규어는 실제로 만져봐야 되는 주의여서 네. 다 뜯거든요. 하나도 안 뜯고 이럴 거면 이걸 왜 모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10개만 뜯읍시다. 30개 가져오셨는데 아 내가 왜 이러지? 좋아요. 좋아요. 해봤는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지 마요. 알았어. 뜯는 순간 갑시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린 거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다 투명해서 피규어를 온전히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뜯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안 보이잖아요. 얘는 뜯어도 되는데 얘들은 뜯어도 돼. 그럴 때마다 항상 듭니다 이렇게 무게를 진짜 뭐예요? 무게를 아 안에 들어있구나 나중에 이베이 사가지고 이거 뜯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그냥 돌 들어서 웃기다. 카탈로그 같은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 카탈로그도 있어요?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어. 카탈로그 야 어디 갔냐? 코브라 군단 덤벼래 저 노래 저거 뭐예요? 저거 한번 틀어주세요. 코브라 코브라 코브라! 이런 것도 갖고 계시고 진짜 지하 유격대 수집가 다우십니다. 안쇼 탈 것들 저는 이런 유닛들을 한 번도 못 가져봐서 사실 따지고 보면 좀 한이 되는데 이거 보는 재미도 옛날에는 그래요? 진짜 그냥 장난감을 못 사니까 이거 오, 카탈로그 맞아요. 들여다보고 갖고 혼자 송구로 상상하면서 놀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소한 유닛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입되기 전 모델들도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네. 때문에 생소하실지도 몰라요. 아 이런 것들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와 멋집니다. 아 이거 그 지하 유격대 그 뽑기가 있었어요. 뽑기가요? 아 유격대 카드. 이게 아마 세 장인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뽑기. 여기 능력치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높은 쪽이 승리하고 뭐 그런 거네요. 낭심 파손됐을 때 어떻게 보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여기 지금 정확하게 낭심 파손된 네, 거죠. 파손돼. 여기가 진짜 잘 나갔어요. 여기 엄지 손가락.
고무줄 세 개는 항상 잘 나가는 느낌이고 낙지 관절. 그죠, 그리고 핸들 보면 낙지. 진짜 아니 오늘 너무 보물들 다 가져오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GI 유격대 만화 영화를 봤고 그치. 성인이 돼서는 GI조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와. 추억에 행복하고 추억에 사는 것 같아요. 추억의 GI조. 그렇죠. 오늘도 좀 좋은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감히 예상해 보고요. 오늘 나와주신 MC 가이 형님 어떠셨습니까?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GI 유격대를 모으는 유저로서 또 잡식 컬렉터로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추억을 다시 한번 또 회상할 수 있다면 또 그보다 더 좋은 또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고요. 우리 MC 가이님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MC 가이님 앨범도 또 나오니까요. 또 많은 네,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바이바이. 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왔다가 상우님께서 제가 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준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준비까지 해주셨어요. 기회 되면은 꾸준히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사인까지 다 해주셨어요. 사인까지 너무 애들 이거 사인 있고 이거 그냥 네. 바로 받자마자 물건 버릴 것 같은데 박스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제가 가서 잘 얘기할 거예요. 이거 박스 버리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요것도 다음 27번째 제가 방문하는 아동센터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 친구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길 바라겠고 와우. 어릴 때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좋은 추억이 되는데 아저씨처럼 너무 빠지지 말고 재밌게 가지고 놀아. 안녕 안녕 행복해 행복해.